오늘 운동은 스쿼트,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. 오늘 스쿼트는 제가 또 다른 큐를 스스로 주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. 그 큐가 뭐냐 하면은 평소보다 훨씬 더 엉덩이에 집중을 하는 약간 엉덩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감을 이용해서 스쿼트를 해봤는데 이 느낌이 저랑은 잘안 맞았습니다. 이게 어떤 분들은 이 느낌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. 다른 큐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큐가 나한테는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 또한 가지는 그 사람의 체형마다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말한 큐를 했을 때 앉았을 때 뭔가 상체의 길이라던가 대퇴골의 길이, 다리의 길이가 딱 뭔가 합이 맞아떨어지면서 그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잘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것은 무조건 저 사람이 무겁게 든다고 저 자세로 하면 나도 무겁게 들것 같아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스쿼트 책에서도 쓴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자세가 일반 분들에게는 가장 오차도 적고 그리고 보디빌딩을 포커스로 두고 하시는 분들에게서도 그 자세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 자세는 보다 이 앞다리라던가 이 다리의 힘을 더 많이 씁니다. 그 힘을 그렇게 많이 쓰게 되면은 앞다리, 발다리 훨씬 더잘 되실 겁니다. 이런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좀더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뭐 다리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어찌됐든, 제가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게 저랑은 별로였다.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기존에 들었던 그 큐, 이 360도 타이트하게 하는 거 하면서 그대로 그냥 아래로 눌리듯이 떨어지듯이 그냥 앉는 그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때 잘 보시면 제가 360도 타이트하게 할때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느낌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했었던 거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. 어찌됐든 약간 쥐면 엉덩이가 완전히 이렇게 골반이 전방경사 되지 않게 그 상태로 잡아준 느낌을 유지하고 이 360도 타이트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이로 내가 그대로 떨어진다.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중심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눌리는 그런 감을 한번 찾아서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훨씬 아픈 곳 없이 앞다리도 세지고 다리 전체가 써지는 스쿼트를 좀더 스쿼트답게 하는 이런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벤치프레스는 일부러 약간 쉬어가듯 했습니다. 계획대로 다음 주 중에 벤치프레스 185를 시도할 예정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